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 징후를 잘 판단하고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때 바닥을 알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한 홍춘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2014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략 10에서 15년의 주기를 두고 가격이 급락하고 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하우스 푸어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2010년대 중반에는 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과다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주택 공급의 감소와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인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버핏은 미국의 조립주택 제조회사인 클레이턴 홈즈를 인수하면서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곧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봄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은 주택시장의 사이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주택이 적게 공급되면, 다시 말해 신축주택이 시장에서 희소해지면 그때 신축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평균 수준에 비해 주택 공급이 과도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저금리 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15년을 고비로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참여할 때는 꼭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주택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위험이 주택 시장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경우 대략 40년이 지나면 사용가치, 즉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1970년대에 건설된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4년 정도 거주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0년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엌에 있는 난방 배관의 틈새로 갑자기 갈색빛을 띠는 물이 뿜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더러운 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 수리 전문가가 올 때까지 의자 위에 올라가 걸레로 틈새를 막고 있었지요. 배관 수리 전문가는 도착하자마자 터진 배관 부분을 고무로 칭칭 감아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고는 급히 다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집 배관만 터진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40년 또는 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거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순차적으로 재건축되어야 정상이며 재건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가치가 0을 향해 수렴할 것입니다.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서울에 존재하는 약 150만 호의 아파트가 40년이 지나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매년 4만 호 전후에 신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020년에 5만 호에서 2021년에는 2만 6천 호, 그리고 2022년에는 1만 7천 호 전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2011년에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처럼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도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와 주택 공급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요소는 절대 가격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일부 신축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상회하고 2020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택은 항상 비싼 재화였지만 이제 그 문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평균 연소득은 5,900만 원이고 중간값 소득은 4,600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과 연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처분 가능한 소득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소득 상위 10% 또는 5% 계층의 사람들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구입 여력을 가진 가구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곳곳의 락다운 조치로 인해 한국의 내수 경기 역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직원들은 성과급을 듬뿍 받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노동자의 상위 10%의 이야기일 뿐 나머지 90%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다수 가게는 급격히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2022에서 2023년까지는 강세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상승 에너지가 고갈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2030 세대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2012에서 2013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주거 시설 낙찰률은 7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4.5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경매 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아무리 매력적인 물건이 나오더라도 투자하지 않으려 들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 외에 갭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3.4%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5%를 훌쩍 뛰어넘었죠. 이럴 때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 정도에 갭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 징후를 잘 판단하고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낙찰률이 떨어질 때입니다.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이 70%대, 그리고 서울 지역 부동산의 낙찰률이 80%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의 패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꺾일 때입니다. 주택 시장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공급 과잉의 압력이 완화될 때가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는 입지가 괜찮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후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택 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처럼 재건축 연한이 크게 단축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곤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일 때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참고한다면 향후 아파트 구입 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홍춘욱 저자님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